여기 아까 지나친 곳 아니야? 여긴 어디? 나는 누구? 매번 길을 잃는 저 같은 길치분들 공감하시나요? 지도 앱을 봐도 길을 잃어버리시는 분이라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마법천자문 속 미로 같은 곳이 있습니다. 길치가 들어가면 탈출 불가능한 미로 탑4. 어둡고 으시시한 분위기가 감도는 지하미궁은 마법천자문 초반에 나온 매우 위험한 곳이었습니다. 고대어로 쓰여진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몬스터에게 당하기 일쑤죠. 한 발만 잘못 디디면 추락하는 외나무다리 함정에 해골병사까지 방향감각뿐만 아니라 머리도 똑똑해야지 탈출할 수 있는 곳이네요. 태극동굴은 태극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소죠. 광명계의 최강의 무기를 쉽게 찾지 못하도록 복잡한 미로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. 손오공 일행은 미스터맵의 조언 덕분에 탈출 난이도가 낮았지만 그런 거 없는 소년 자객은 부하들을 잃어버리며 극상 난이도를 클리어해야 했습니다. 이곳을 탈출하려면 일단 미스터맵부터 찾아가야겠네요. 속을 알수 없는 교만지왕처럼 은둔의 성도,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장소입니다. 더큰 문제는 교만지왕이 CCTV로 지켜보다가 불청객을 성 아무곳에나 떨군다는 점인데요. 거기서 어떤 존재를 만날진 아무도 장담 못하죠. 더군다나 은둔의 성은 계속 이동하는 신기한 장소입니다. 그래서 간신히 성에서 탈출했다고 해도 길치는 막막하기만 합니다. 처음 보는 숲속에서 또 길을 헤매야 할지도 모르거든요. 죽은 사람만 갈수 있는 암흑개에 산 사람이 들어가는 딱한 가지 방법, 바로 암흑개 비밀 입구입니다. 대신 무시무시한 함정과 방어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데요. 암흑상제도 한번 크게 당했었죠. 정말 이 세상에 있는 함정은 다 설치했나 봅니다. 거기에 비밀 통로도 여러 개인데요. 이 정도면 죽어서 암흑개로 가는 게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. 지금까지 탈출 불가능한 장소 탑4를 찾아보았습니다. 들어갔다간 죽을 때까지 헤매야 하는 무서운 곳이네요. 역시 이런 곳은 얼씬도 하지 말고 집에 있는 게 최고입니다. 그럼 다음 마덕으로 찾아올게요.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